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일할약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천안에 사는 일할약사 이름은 김경화. 내가 이 직업에 와서 종사한 지는 한 35년 정도 됐고요. 또 빙의 테마로다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한 기운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음한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은 양이고 죽은 사람은 음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빙이라는 것은 죽은 혼이 산 사람한테 들어오는 것을 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양, 따뜻한 기운, 죽은 사람은 운, 차가운 기운.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산 사람한테로다가 들어온 거, 그것을 갖다 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런 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고? 자, 사람이 살면서 태어났을 때의 모든 사주팔자는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그 중에도 좋은 사주가 있고 조금 그만 못한 사주가 있을 거야. 그러면 좋은 사주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져. 근데 안 좋은 사주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그런 사람한테 쉽게 들어오는 것이 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주가 나쁘거나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모든 것이 흐트러졌을 때 빙이는 무너진 사람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한이 남아있어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 맞는 말이지요. 네.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잘 사신 분들은 돌아가셨을 적에도 좋은 데로 빨리 가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불만족이 너무 많았던 사람, 또 무엇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날마다 술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 요즘 말하는 날마다 약물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누구한텐가 짓눌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다 응어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뭔가가 쌓이고 쌓이는데 그거를 죽기 전에 다 풀고 가면 괜찮아.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못 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죽을 적에도 그것이 풀리지 않은 그 자체를 가지고 저 세상을 가면 그 세상에서도 왕따를 당하거든. 친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귀신 친구도 친구가 좋은 친구래야 친구를 삼아주는 거지. 안 좋은 친구인데 삼아주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나 저 세상 살아가는 거나 나는 똑같다고 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산 사람한테 와서 뭔가가 좀 대리만족으로 풀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자기하고 모든 것이 좀 맞아떨어지는, 좀 흐트러지거나 망가졌거나 술에 막 빠져서 살거나 생활이 문란하거나 그런 쪽에는 틈이 많으니까 잘 들어올 수가 있죠. 힘든 시기에다가 기가 약한 사람들은 더 잘 걸려요. 더 잘 걸려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사업을 하다 무너지면 어디에 빠져요? 술독에 빠지죠. 마약에 또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면 죽을 때까지도 그거는 잡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제일 좋은 몸의 밥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 몸에 와가지고 진짜 뭐 거기와 합세를 해가지고 같이 진짜 안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아, 경자년에는 원래가 좀 음한의 운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 지금 시국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어렵지만 한 달 내지 두 달쯤 가면은 이것이 차차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가을쯤에 가면은 많이 완화가 될 텐데 또 겨울이 되면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건강관리들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그렇죠. 나올 수도 있다는 예. 말씀. 굉장히 오늘 기준으로만 해도 막 계속 퍼지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얘기지만 지금 많은 환자나 또 돌아가신 유가족들 분들한테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위로해 줘야 되고 각자 서로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게 좀 언제쯤 되면 좀 가라앉을지 좀 시기적으로 여름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간이 굉장히 위험한 고비, 막바지 고비라고 보면 돼요. 많은 상인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업자, 학생 가릴 거 없이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그분들께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다 건강하시고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